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비폭력 지도자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와 반대로 동시대에는 폭력적인 지도자가 있었는데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인물이지만 1939년 간디는 히틀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1939년 7월 23일 간디는 첫 번째 편지를 작성해 히틀러에게 발송했습니다. 공개된 편지에 간디는 히틀러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다고 언급했고 다만 자신이 편지를 작성해 보낸 게 실수라면 용서를 구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폭력을 지향하는 간디의 방식대로 전쟁을 막고자 나름 노력한 것인데 한편으로 편지의 발송 자체가 상대방에게 또 다른 폭력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나 히틀러가 이를 읽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에서 독일은 간디의 편지와는 달리 그해 8월 23일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고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를 해 전쟁은 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간디는 다시 한번 히틀러에게 호소했습니다. 때는 1940년 12월 24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와 마찬가지로 간디는 히틀러를 친구로 호칭했는데 편지에서 간디는 자신이 친구라고 부르는 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두 번째 편지는 첫 번째 편지보다 장문이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인도가 영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은 비폭력적인 노력을 했고 이는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당신은 그런 방식이 아닌 도전을 택했는데 그렇지만 인도는 당신의 도움으로 영국의 지배를 벗어나고 싶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오히려 비폭력에서는 패배가 없다고 말하며 무기로 이긴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자랑스러운 유산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인류의 이름으로 전쟁을 멈추길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간디는 전쟁을 막기 위해 히틀러에게 두 번의 편지를 보냈지만 히틀러가 이를 읽었다거나 답장을 보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디의 행동이 순진했던 것일까요?